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M플러스죠. 배터리 전문 장비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M플러스 하면 제가 아까 뭐 직접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요즘에 배터리 장비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요. 간략하게 회사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2003년도에 그 창업을 했고 그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금융위기 그때 그 미국에서 GM에서 세계 최초로 그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장비를 개발하면서 세계 최초의 그 파우치형 그 배터리 조립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현재까지 그런 배터리 장비 요 전문 기업으로 이제 그 임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발하셨던 거는 파우치형만 개발을 했던 거죠? 그렇죠. 파우치형이 그때 당시에 GM에서도 파우치형으로 요구했었고 또 이제 그 저희의 파트너 회사였던 그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미국 당시 나스닥 상장 회사였던 A123 시스템즈와 이제 같이 그 그게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게 파우치형이었고 또 LG도 그때 당시에 파우치형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당시는 파우치형이 사실은 전기자동차용의 대세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몇 년 전에 그 폭스바겐이 그 네. 배터리 데이에 그 각형을 주로 채택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형 바람이 불면서 저희도 그때부터 이제 한 3년 전부터 네. 저희가 각형 쪽으로 부지런히 또 그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서 지금은 각형 레퍼런스도 상당히 많이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 회사의 주력 품목이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인데 네. 장비군이 많습니까? 조립 쪽에 들어가는 장비는 저희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장비 종류가 파우치형, 각형 다 하면은 한 10여 종 될 거예요. 10여 종. 예, 10여 종 되고 저희가 그걸 대부분 다 저희가 자체 설계 인력으로 다 해나가고 있고 10여 종인데 뭐 파우치형, 뭐 각형, 뭐 같은 공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짤막하게 뭐가 있다라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파우치형으로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우치형 각형 같이 들어가는 앞에 단독기의 노칭과 스태킹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파우치형으로 따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탭 웰딩 패키징. 이제 그 패키징도 세분화해서 보면 패키징의 그 패키징 자체가 있고 그 뒤에 주액을 하는 전해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실은 화성 공정으로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디게싱이라고 파우치는 특별히 그 게스 그 초기에 그 배터리를 만들고 이제 활성화하면은 불순물들이 이제 게스 형태로 나오는 걸 모아두는 그 게스방 그거를 잘라주고 완전한 형태로 만드는 디게싱 장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그 젤리롤을 그 파우치는 아무래도 이렇게 벌어져서 저 젤리롤을 삽입하기가 쉬운데 각형은 한정된 공간에 집어넣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젤리롤 인서트라든지 이제 각형의 캔과 캡을 갖다가 용접하는 이런 게 핵심 공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주액 그 각형은 또 그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파우치보다 그 이제 주액도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각형의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는 뭐 헬륨 리크 체크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검사 공정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각형과 파우치의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작년에 매출이 3,400억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2023년에 그 매출이 뭐 전년 대비 한 두 배 이상 크게 이제 뛰어 올랐었는데 그 3,400억 매출에서 각형과 파우치형의 매출 비중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는 파우치가 한 9 정도 되고 각형이 한 1 정도예요. 아, 네. 그렇군요. 각형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 국내 업체의 LG나 SK 이런 데가 다 파우치고 각형하는 데는 삼성 쪽인데 저희가 그 삼성은 사실 아직은 거래가 거의 없고 또 이제 삼성이 그동안 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를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에도 이제 아직 각형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활발하게 그런 고객분들을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각형을 많이 또 저희가 또 칸택을 하고 이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룸은 각형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조립 공정 라인 뭐 아까 뭐 두 개 합쳐서 10개 종류 정도 했고 뭐 각형 뭐 쭉 있고 파우치형도 쭉 있고 한데 고객사에서 어떤 수주가 나오면 그 개별 종류별로 이렇게 PO를 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묶어서 이렇게 PO가 나옵니까? 개별 종류별로 나오는 경우가 한국은 거의 100% 개별 종류별로 나오고요. 아. 그리고 그 외국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90% 비중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한국과 해외의 비중으로 따지면 한 몇 대 정도,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하는, 저희가 만드는 장비의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이제 그게 한국 그 고객사의 해외 사이트도 있고, 또 순수 외국 업체도 있고, 그래 따지면 한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7. 순수 외국 회사가 한 3.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장비 군별로 매출은 다 다르겠어요. 어쨌든 뭐 수주가 나오면 뭐 우리가 주로 많이 가져 수주를 받는 장비군이 조립 공정에서도 있고 네. 뭐 좀 다른 회사가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쫙 다 되는데 그냥 한 회사 거 그냥 쫙 다 사면 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장비별로 뭐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뭐 다 하나 보죠. 그렇게. 그렇게 사면은 고객들도 훨씬 편하죠. 가격도 내고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어떤 특정 장비군은 뭐 어떤 경쟁사가 더 잘해서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너무 한 군데에 그 이게 메이다 보면은 만약에 뭐 특정 고객사가 저희에게 완전히 다 올인을 한다. 근데 저희 회사에 갑자기 무슨 뭐 변고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일부 이제 다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장비의 공정과 공정 사이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를 사실 스타트업들이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경험이 많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줘. 우리는 처음에 전극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만한 사이즈로 최종적으로 만들 거야.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줘 하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그런 노하우로 저희가 이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종류의 장비 중에 그러면 제일 최고 매출 나는 장비는 뭐예요? 현재는 저 파우치 쪽에 저 탭웰딩 패키징 이런 저 조립 공정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앞쪽에 그 노칭 예 이런 쪽에 노칭도 요즘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노칭 커팅만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면서 장비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단위 매출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파우치형을 하셨으면 고객사가 딱 획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국내외의 각형도 그렇고 뭐 주요 고객사는 어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는 SK 쪽이 있고요. SK 쪽. 그다음에 그 해외에는 뭐 프랑스의 뭐 베르코아라든지 그리고 또 그 ASC라는 회사. 일본에. 그렇죠. 옛날에 네. 일본의 NEC하고 네. 그 니산. 예, 니산이 아. 같이 만들었던 네. ASC가 2019년인지 20년인지 그때 좀 자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인비전이라는 회사에 팔렸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도 이제 원래 태생이 일본이기 때문에 아직도 본사는 일본에 있고. 네. 예. 올해 초에 3월에 그 잠정 실적 목표에 대해서 공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매출 2,220억, 영업이익은 185억으로 이제 공시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사실 되게 잘했었단 말이죠. 3,500억의 영업이익도 240억 가까이 했고요.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성장이었는데 전년에 그렇게 늘어났던 배경은 무엇이고 올해 좀 줄어들게 되는 전년 대비 그래도 전전년보다는 훨씬 더 올해가 실적이 좋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장비업종은 매출 인식 자체가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그 딜레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수주를 했던 게 이제 작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 이제 올해 또 이렇게 그 반영된 것들도 있고요. 또 물론 또 2023년 초에 또 수주해 가지고 그 말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주 수요가 엄청났었죠.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작년 저 하반기 말쯤부터 이제 캐점 조짐이 슬슬 보이더니 그 올해 좀 전기차 수요가 많이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 업체가 투자를 좀 미루거나 그렇죠. 뭐 계획을 네. 조금 바꾸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올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3월에 보통 근데 그렇게 그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서 공시를 잘 안 하는데 하는 회사도 하고 자율공시 아닙니까? 자율공시죠. 자율공시이긴 한데 네.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받아놓은 저 수주 잔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마 올해는 적어도 그 정도 매출과 이익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가지고 투명하게 밝히신 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 이상 지났잖아요, 올해도.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의 그 지금 경영 목표 올해? 매출 목표, 영업이익 목표 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아, 예, 예.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주 잔고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그 예상은 되지만 네. 고객사 자체도 이제 일부 그 약간의 속도 조절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출 인식 시기라든지 이런 거의 시기 차이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내년은 어떻습니까? 아까 뭐 한 1년 반 정도 이제 보시는데 지금 뭐 회사 저기 공시자료에 뭐 수주 잔고 내는 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가 대략 예측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아, 내년이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그 적어도 한 4, 5개월 넘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수주가 되면은 또 내년 안에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예. 수주를 받으면 내년에 이제 매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도 지속적으로 또 계속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다양하게 영업 활동도 하고 또 제품군들도 늘려가면서 또 기술 개발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충분히 뭐 지금 캐점 때문에 뭐 사실 어느 정도 고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장비를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실 건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각형 쪽에 요즘 그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각형 조립 장비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그 영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저희가 그 글로벌 셀 업체로부터 또 전고체 장비 요것도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장비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 어떤 장비를 좀 집중적으로 지금 받아서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고체도 이제 그 조립 공정 쪽으로 해당되는 아 조립 것도 조립 공정으로. 예, 그 좀 거의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거는 다 받아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그 국내 고객사 주문으로 인해서 해외 사이트로 나가는 장비가 뭐 파우치로 치면은 90% 중에 70%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70%는 한 업체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그 업체가 많죠. 많은데 또 다른 업체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지금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SK온하고 주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아까 뭐 삼성 SDI하고는 좀 뭐 각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직은 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뭐 SK 말고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거래 가시성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영업은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LG하고도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요. 등록 언제 하셨습니까? 등록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죠. 아, 몇 년 전에 했습니까? 네. 주요한 의미 있는 거래들이 있었습니까? 의미 있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럼 LG하고도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회사 전체 매출에서 뭐 10%, 20%, 30% 이 정도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죠. 인가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언제 정도의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계획하거나 목표들은 다 있으니까 뭐 목표들은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은 사실 그 시장 상황만 좀 풀리면은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캐점 때문에 그 고객사들도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메이저 업체들도 다들 지금은 어느 정도의 홀딩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언제쯤 될 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 아마 이게 조금이라도 풀리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그 수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온하고 주로 거래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거래를 트면서 매출이 의미 있게 생긴다면은 회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회사의 어떤 뭐랄까요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크게 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저 한 3, 4년 전부터 그 이런 고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영업력을 많이 집중시켜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고객 다변화도 다변화지만은 제품군들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늘려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N플러스 하면은 다 그 저 조립공정 전문업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조립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전극공정도 그렇고 저희가 또 그 모듈 장비, 모듈 조립 장비 추가공정으로 가시는 거군요. 예, 이쪽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모듈 공정의 핵심이 그 자동화 기술과 또 이제 용접 기술이에요. 그런데 네.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자동화는 뭐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용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저 용접에 있어가지고 각형이 보면 아까 그 레이저 용접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익힌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모듈 라인도 저희가 충분히 또 그 접목 가능하다라고 판단해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해외 사이트에 네. 많이 그 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작업자들 자체가 그 실제로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좀 상당히 손이 많이 무디고 네. 또 작업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아시아권에 납품하는 장비보다는 좀 더 고도의 자동화 기술도 요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거기서는 무인화도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AMR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 로봇도 이제 같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AMR의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 지금은 올해 이제 그 군집 제어를 하는 이제 고러한 부분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네. 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은 우리가 하나는 큰 고객은 어쨌든 잡아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 일시적 수요 정체가 좀 풀리게 된다면 좋은 실적에 크게 보탬이 되는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네, 그렇게 될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구체 장비는 뭐 어떤 걸 개발하시는 거예요? 전구체 조립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형태를 만들고 이제 포장하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로부터 네.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네.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뢰하면 돈 주고 의뢰하죠? 아, 당연하죠. 그것도 수주를 받은 수주 받아서 네. 저희가 그래요. 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장비 가짓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가짓수가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조립공정 아까 외로만 알고 있던 회사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전극 장비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내에는 전극 장비를 하는 기업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PNT나 뭐 SFA가 인수한 CIS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뭐 진입 장벽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뭐 여기 전극 장비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매출이나 좀 실적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는 그 내년부터 그런 의미 있는 숫자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구체 전지를 사실 만들려면은 네. 이게 전구체 전지라는 게 그 일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막과 음량극 그 사이에 그 액체 전해질을 집어넣어가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압력이 필요 없지만은 그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저 전해질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음극과 양극 간의 이런 계면을 그 아주 긴밀하게 접촉시키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하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계면의 그 저 고런 접촉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그 눌러주는 그러한 그 고압 프레싱 기술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러한 고압 프레싱을 하려면은 현재 뭐 많이 쓰고 있는 게 그 WIP라는 기술 물을 이용한 것이죠. 예, 네. 이거는 생산성도 상당히 낮을 뿐더러 네. 또 압력이 그 400메가파스칼이 정도 되면서. 이게 그 태평양 저 제일 한가운데 있는 해구 저 끝에서 네. 받을 수 있는 그쵸. 압력이 돼가지고 그 굉장히 안전성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롤 프레싱 방식의 그런 그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생산성도 좀 좋아질 뿐더러 그 여러 가지로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스로 고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더 높은 압력도 견딜 수 있는 프레스니까 네. 일반 전극에도 쓸 수 있는 프레스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극 장비까지도 네.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아까 미국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만 수주를 받으신 겁니까? 개발 의뢰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받고 지금 현재 다양한 업체들과도 지금 그 개발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거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추후에 확대 전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확대 전개 가능성은 상당히 많죠. 아. 일단은 지금 거기에서 장비라는 게 경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하면서 아, 그 전고체 저 전극의 특성은 이렇더라. 또 어떻게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은 또 좀 더 훨씬 나은 방법이 있더라. 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앞선 경험치가 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수주를 해서 하다가 보니 또 이제 다른 저 업체들로부터도 많이 문의가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그쪽으로 지금 많은 미팅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미국 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이미 수주가 됐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다 논의 중인데 수주 받은 그 결과물 하나에 대한 뭐 수주액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거 그럼 이제 완료 시기는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올해 말경에 그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것은 개발할 때 이제 그쪽하고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그냥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 개발은 아니고 이제 특성이 이러니 거기에 맞게 만들어다오라고 해가 저희가 자체적인 아이디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만들어 놓은 거 다른 회사가 또 주문하면 또 팔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장비에 대한 그 대당 단가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많이 하신다는 지금 조립 공정 안에 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탭웰딩 패키지. 탭웰딩 패키지 네.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네.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가 양산에 양산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전고체는 지금 누구도 양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파일럿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양산성이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산으로 확대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 그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조금 쉽지 않죠.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던 장비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예. 양산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양산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네. 저 스케일이 네. 훨씬 커지니까 네. 이제 금액 면에서는 훨씬 커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아까 이게 이 전제 조건은 스케일이 커지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 올해 말 뭐 의미는 하시고 그러면 2027년에는 상용화가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고객사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장비를 이렇게 만드시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상용화가 뭐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암만 장비를 잘 만들어도 그 배터리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전기차 캐즘이 온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뭐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도 받쳐줘야 되고 금액도 이제 충분히 이제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과제들은 이제 그 소재하는 쪽에서 또 같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아마 그 뭐 27년도에도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올해 뭐 2000억대 초반 정도 매출 내년에도 뭐 하여튼 뭐 크게 막 지금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늘어날 어떤 지금 현재는 동인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회사가 지금 어쨌든 계속 우상향해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물론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회사 밸류니까요. 좀 올려야 될 텐데 뭐 한 5년 뒤, 뭐 7년 뒤 회사의 어떤 장기 비전이 있습니까? 뭐 몇 년 뒤에 우리가 매출 하는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달성하겠다라든지. 현재의 목표는 2030년에 그 저희가 1조를 그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매출이요? 예. 이제 뭐 회사 매출도 그렇고 기업 가치도 그 이상 올려보자.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해야 돼요. 언제 기준부터요? 올해 기준으로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해야죠. 올해부터 올해는 성장을 못하니까 올해부터 내년에도 20% 그 다음에 2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 갑작스러운 이 캐점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수요 정체가 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상당히 좀 약간 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이런 캐즘 자체가 그렇게 그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얘가 그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더라 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아, 이 정도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사이클이 올 거야.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활성화되고 나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캐즘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인구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러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연기관차보다는 반응성이 좋은 그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에 유리하고,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거기에 요구되는 기술이 현재 굉장히 핫한 그 AI 기술. AI 기술도 같이 접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또 굉장히 빠른 그 5G나 6G 이런 저 통신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산업의 발전 트렌드로 보면은 다 같이 그 개발을 요하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가 그렇게 지금 당장 캐점은 있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저 셀 메이커라든지 OEM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뭐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저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또 고객사들도 굉장히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저 장비군들도 늘려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 매출 1조로 가기 위한 그러한 저 초석들을 현재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캐즘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저 작년 재작년처럼 또 굉장히 수요가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다시 닥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고 나면은 살아남은 업체는 진짜 엄청나게 바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희가 그 당황하지 않고 이제 그런 저 수요에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몇 년간 저희도 급하게 성장을 해오다 보니 사실 내부적으로 또 약간의 그 조직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차에 그냥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도 다시 한번 효율화를 위해 뭐를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정비도 하고, 또 이제 그 장비들도 점점 그 고도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자동화 장비라는 게 그냥 동작을 하는 그런 기구학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아까 그 굉장히 높은 압력을 요한다 이러면은 엔지니어링 그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직원들에게 그러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이제 장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체계화 해가지고 장비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좀 많이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몸을 지금 잘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저 효율화를 위한 그러한 또 작업도 다지고. 또 이제 고객분들 열심히 발굴하러 다니고 또 이제 교육도 좀 네. 시키고.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M 플러스랑 장비가 겹치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독택이라든지 뭐 저기 뭐 유일이라든지 뭐 네. 등등도 있고, 뭐 또 LG 쪽으로는 뭐 케이시텍, 뭐 나인테크, 뭐 또 뭐 또 어딥니까 여기 그 시스템 R&D인가요? 그 비상장사 중에 이제 조금씩 겹치거나 뭐 네. 경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하시다가 이제 넘어온 회사들도 있고, 조금 이제 산업군별로 장비군이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M 플러스는 어떻습니까? 뭐 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장비 전문으로 이렇게 쭉 하시고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뭐 좀 다른 산업군도 좀 보고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로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은 요즘 없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막 이런 포트폴리오군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보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는 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하고 에너지는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생뚱맞게 바이오 들어가기는 그렇고 이제 기왕 그 배터리를 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에 관련된 뭐 저희가 지금 장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효율적인 그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요소 기술이 있으면은 그런 쪽 안 그러면은 그 소재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아까 많이 보고 있고 또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그 통상적으로 은극에 리튬 메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리튬 메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또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되면은 저희가 리튬 메탈 전극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리튬 메탈 전극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리튬 메탈을 직접 만들어서 파시겠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예. 리튬 메탈은 증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증착 장비나 이런 것도 하시겠다는 그렇죠. 리튬 메탈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그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 그 전극 판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한우물을 계속 파시겠다. 배터리도 그렇고 저희가 또 그 연료전지 쪽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레퍼런스가 많을 거예요. 아, 연료전지요. 예. 그동안 이제 연료전지가 쭉 오다가 또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도 그 갑자기 또 줄어드는 바람에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응용한 수전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그 좀 많이 현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 요즘 테슬라는 이런데 거기가 이제 탑티어니까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을 깎고 가격을 깎으니까 이익률도 계속 줄어들고 뭐 또 약속한 아니 가이던스로 제시한 판매량 이런 것도 약간 뭐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은 전기차에 대한 그런 상품 컨셉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저항감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그 소비 수요에 대한 침체 때문인 건지 뭐 어떤 걸로 보세요? 물론 뭐 전기차 캐짐이 온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충전도 해보니까 불편하더라. 네. 그러고 또 안전상도 좀 문제가 있겠더라. 아.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내연차 대비 내연기관차 대비해가지고. 네.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기사에 났었지만 그 테슬라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금액 할인을 많이 하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판매가 40%인가 늘었다고 최근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그 확실히 그 소비자 선택 기준의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근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단가는 전기차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원가는 배터리 전기차가 비싸죠. 비싼데 그 모듈당 100불만 킬로와트당 그 100불 이하면은 전기차랑 거의 그 동률로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78불인가 그래요. 더 싸졌어요. 그 리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 광물 가격이 떨어진 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유지가 되면은 저는 전기차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대중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 유럽에서도 전기차 뭐 나오긴 하지만 저걸 과연 정말로 강력하게 팔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가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독일 친구들이 거기가 뭐 자동차 강국이니까요. 그쵸. 이 퓨어린이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뭐 2030년도에 뭐 내연기관차를 몇 년도에 뭐 다 바꾸겠다라는 걸 좀 로비를 통해서 조금 뒤로 좀 미룬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하던 그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강자들이 저 미국이나 중국 친구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치고 나와가지고 잠식당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위기감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해석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대표님한테 사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아닌데 이제 말이 나와서 그냥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그 내연기관의 강자들이 그 왜 그런 거를 미룰까라고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내연기관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지난 저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했는데도 사실 내연기관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내연기관 안 되니까 야 전기차 올인하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정말 그 오래 전부터 기술 개발을 해오고 그게 웬만한 저 테스트는 사실 충분히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기차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입장으로 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강자들 그 독일이나 미국 같은 업체 입장으로 보면 야 그냥 엔진 빼고 배터리 넣고 모터 넣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전기차 전체 시스템을 다루는 이러한 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전장 부분, 배터리 부분 이런 저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는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금액도 사실은 제대로 못 맞추고 네. 또 기술이 딸리니까 그 자기들도 준비해야 될 시간 이런 거 벌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저렇게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뭐 이렇다 할 배터리 셀 기업도 없고요. 뭐 그렇죠. 한국 기업도 나가 있긴 하지만 장비 기업도 뭐 사실 그렇게 배터리 장비 기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그 영향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노스볼트가 정말 유럽의 희망으로서 그 엄청나게 그 파격적인 지원도 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제대로 된 제품들이 안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 뭐 망하는 데도 있잖아요. 뭐 브리티시 뭐 브리티시 볼트도 네. 망했고 뭐 이타볼트 뭐 신규 투자한다고 얘기한 것들은 제대로 된 곳은 노스볼트, 뭐 ACC, 베르코 정도만 잘 하고 있고 뭐 잘 한다는 것도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로만 나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대표님 뭐 신규로 추진하시는 그 장비와 신규 고객사에 대한 영업과 뭐 이런 거 좀 잘 해서 계획하신 대로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응원하겠습니다. 잘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